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수리 달인입니다. 작년 2021년도에 보내주신 성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도 저와 함께 좀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에도 이제 열심히 또 활동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보실 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딱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모두 이루시고요. 저 역시도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 꼭 이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재밌게 살자고요. 우리 진짜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살아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재밌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파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임산부 장애인 전용이요. 일반용 타야지. 하도 높아갖고 여기 어떻게 돼? 33층이 어디 갔을까? 이렇게. 50층 거의 있고 50층. 50층. 기억 정하더라고요. 50층. 우리 흔들릴 것 같은데. 바람이 흔들릴 것 같은데. 네, 흔들려요. 근데 흔들려야 그게 정상일 거예요. 안 흔들리면 우리 이 뼈라는 이렇게 자연스레 안 부러지는데. 수고하세요. 네. 어떻게 되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그러면 저 어제 통화할 때 세 번 뚫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세 번 뚫은 거예요?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서 세 번을? 네. 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네. 1년도 안 돼서 세 번을 했다. 아, 여기 다 꺼내주세요. 네, 꺼내주세요. 일단 꺼내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아예 안 내려가요? 네. 그래요? 일단 여기 먼저 석션을 할게요. 다 가르, 그냥 무조건 다 가르세요? 아니요, 되게 딱딱한 거나. 네. 파. 조심해야 될 게, 파, 달걀, 뭐. 달걀은 안 갈고. 예. 네. 파? 파. 네, 파는 잘 안 쓸려 내려갈 거예요. 예, 네, 사실 그렇게 하거니와. 차 있어. 보시면 배관은 가득하네. 가득 차있네. 일단 조금 빠르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깊게 박아놨대? 혹시 저 있잖아요, 봉투 주세요. 봉투 쓰레기 버리 봉투. 아이고, 세제 냄새 엄청나네. 세제 냄새가 엄청나.
일단은 지금 이게 다 음식물이에요 지금. 끈덕끈덕합니다 지금. 자 일단은 지금 형체 확인 안 될 정도 끈덕끈덕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석션 한 다음에 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미비한 부분들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작업 할 거예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석션 작업만 했을 때 들어간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동안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대박이죠. 이런 데서 대박 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올라오는 거야, 지금. 벙어리 올라온다, 벙어리 빨리지가 않아요, 아예. 아예 빨리지 않을 정도로, 자, 보시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네. 그만큼 단단해, 솔직한 거. 보세요. 이게 기름들이 다, 보십니까? 엄청나죠? 이게, 이 기름이 하루 이틀 쌓인 기름은 아니에요. 예, 네, 지금 덩어리째 빨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꽉 막히는 거잖아요. 자. 그 기름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죠. 엄청 어마어마한, 이제 안에는 지금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해. 덩어리가. 근데 이거는 이 기름은 음식물이 아니고 기름이에요. 아까 그거 같은 경우. 근데 그동안 석션만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름 때는 나빠지고 그냥 음식물만. 아 그랬어요? 것 같아요. 아 혹시 석션기 이런 걸로 갖고 왔나요? 이거보다 좀 작은. 작은 걸로. 아 그랬구나. 자 보시면 자 석션만 한 후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나마 좀 빠니까 보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여기 있어요. 이 찌꺼기들. 이런 찌꺼기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네. 여기에 기름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덩어리째 네, 보이시죠? 자, 이런 작업들은 이제 다른 장법 이제 다른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네. 다 금융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냥 음식물만 아 그랬어요? 것 같아요. 아 혹시 석션기 이런 걸로 갖고 왔나요? 이거보다 좀 작은 걸로. 작은 걸로? 아, 그랬구나. 자, 보시면. 자, 석션만 한 후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 빠니까 보이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아, 안에는. 그래도 또 있었어요. 찌꺼기도. 이런 찌꺼기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네. 이게. 기름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덩어리째.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작업들은 이제 다른 작업, 이제 다른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걸로. 잡고 있을, 예, 그,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안에도 어마어마하죠. 예. 예. 형, 덩어리? 이거는 진짜 오래된 기름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음식물이 아니고 기름이에요, 기름. 자, 이때가. 자, 이따 깨끗한 배관을 보시면, 청소 후에 깨끗한 배관을 보시면, 이제 좀, 지금의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아, 놀래죠. 어마어마하지. 아, 그죠. 그죠. 예, 네, 사람이 뭐든지. 이게, 고객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병원이라고 치면은 지금 고객님 지금 몸 안에 지금 내시경 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이제 바로 이제 스케일링 작업을 해야지. 이제 왜냐하면 이거 빨아들이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척을 이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본격적인 세척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배관 안에는 기름을 다 끓는 거예요. 예.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서야. 가볼게요. 자. 여기 떨어지는 거야. 네. 자, 여기까지 물을 흘려볼게. 제가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볼게요. 물 한꺼번에 내릴까요? 네. 부유물들이죠, 부유물들. 예. 보시면 배관의 기본적인 세척은 다 됐어요. 예, 한 번 더 믹싱해 드릴게요. 예. 이제 물을 흘리면서 깨끗하게 이제 예. 이제 막힌 건 다 뚫은 거예요. 기름도 다 털어냈고, 근데 조금 남아 있는 이제 부유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을 흘리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돼요. 이 역할은 끝났습니다. 탱크에다가 하루만 먹혀도 아무 물이 안 나와도 물이 안 나가도 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받죠. 가장 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진짜 깨끗해졌다. 예, 엄청나게 깨끗해졌지. 이제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깨끗해졌죠. 예. 나가는 데까지. 자, 엄청 깨끗해진 겁니다. 자, 여기 끝이에요. 여기 공용관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내려가는 배관. 예. 네. 이건 다 같이, 이건 공용관이에요. 다른 세대랑 다 합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가 공용관이에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랑 숙제를 해야 돼요. 저랑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조심하게 쓰시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세척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석션만 했을 때는 네. 아까 같이 그 기름들이 굳었던 거는 하루아침에 굳은 기름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 기름들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된 거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랑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금 물 안 내리죠? 네. 물 안 내는데 저기 이거 끝이라고 했죠 제가. 네. 그럼 물이 없죠. 이게 네. 이게 바닥이고 이게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가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네. 그런 거고 거꾸로 와 볼게요. 이거 찍어야겠다. 이제야 속이 흐려나잖아요. 대박. 엄청나게 깨끗해졌죠? 네. 와. 나가는 데까지. 깨끗해진 거. 자, 이거 끝이에요. 여기 공용관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내려가는 배가. 네. 이건 다 같이, 이건 공용관이에요. 아, 다른 세대랑 다 합해지는 아.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가 공용관이에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랑 숙제를 해야 돼요. 네. 저랑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네. 그래야 이제 조심하게 쓰시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세척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석션만 했을 때는 네. 아까 같이 그 기름들이 굳었던 거는 하루아침에 굳은 기름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 기름들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된 거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랑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금 물이 안 내리죠? 네. 물 안 내는데 여기 이거 끝이라고 했죠, 제가? 네. 물이 없죠? 네. 이게 바닥이고 이게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그러거든요. 거꾸로 와볼게요. 네. 여기까지 여기 배관 길이가 한 3m 정도 되네요. 자, 보시면 거꾸로 와요. 지금 오면서 이제 느껴보세요. 뭐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죠. 네. 한번 엘보 꺾이고, 네. 한 2.5m에서 한번 꺾여요. 엘보 꺾이고. 근데 물이 반 정도 차 있죠? 네. 자, 이 카메라가 지금 확대돼서 배관이 커 보이는 거지. 이 배관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배관에 반이 지금 물이 차 있는 거야. 아, 네. 배관 안에. 자. 자. 여기 시작입니다, 여기서. 근데 내려가면서 물이 차 있어요.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배관이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네. 지금 고객님 배관은 뒤로 쳐져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아... 네, 그래서 물이 항상 고여요. 자, 저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앞으로. 아... 자, 저 물은 제가 앞으로 그 뚜루뻥이나 세제 넣지 말라는 이유도 뭐냐면 그걸 넣게 되면 잘 안 흘러가요. 요, 지금 여기 떠다니는 게 이제 약간의 부유물들이에요. 네네. 자, 저기 언제 떠내려가는지 그래요. 자, 보시면 물을 틀 거예요. 이 물은 다음 물이 와야지만 무조건 빠져요. 이제서 떠내려가요. 그래서 물을 계속 틀으면 아마 깨끗해질 거예요. 네. 흐름 쪽으로 나가는 데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시작이고 나가는 데서 물이 잘 오느냐. 흘러가죠? 흘러가서 자, 여기까지 잘 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물이 잘 떨어져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낙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로 물이 잘 떨어져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낙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잘 떨어지고, 예, 네, 물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이 잘 나가죠? 물 잘 빠지고, 어, 잘 내려가고, 자, 이제 제가, 그쵸.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 이제 청소는 끝났어. 이제 입주 당시에 배관으로 지금 돌아갔어. 이제 여기 금강 엑셀타워 지었던 당시로 지금 돌아갔어요. 자, 혹시 여행 자주 다니세요? 아니요. 네. 자, 우리 물이 딱 정지되어 있을 때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얼었을 때. 그 외에는 절대 굳진 않아요, 물은. 근데 뭐가 굳어요? 기름이 굳어요. 기름은 상온에서도 굳어요. 기름은. 근데 여기가 기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설거지 하고 나서. 굳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하루 정도 넘어만 가도 끈덕끈덕해지고 이틀, 3일 지나가면 점점점 고체화돼가고. 그래서 설거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막혀요. 사실은. 근데 자주 쓰시는 분들은 물을 자꾸 융화시켜주니까. 앞으로 습관 패턴을 뭘로 바꿔주냐면 지금 고객님 배관은 물을 설거지 딱 하고 나서 물을 끄지 마시고 자주 틀어놓으셔야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물이 물로만 남아있게끔 안전히 깨끗하게는 안 되겠지만 가둬놨다가 물을 한 번에 버린다던가 설거지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이 물 속에 부유물들 아까 보셨죠? 떠내려가고 근데 사실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진 않아요. 기름들이 위에 살짝살짝 떠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쫙 가라앉으면 또 굳어요. 굳고 굳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찌꺼기들하고 기름 이런 것들이 물로 약간 정화되게끔 배관에 해놓으셔야 관리가 오래 갑니다. 그렇게만 쓰셔도 안 막혀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고객님 배관에 음식물 처리기 이제 이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물도 잘 안 흘러가는 배관에 음식물 처리기를 쓰시니까 더 잘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셨으니까 가급적 음식물 처리기들은 정말 뭐 진짜 갈아야 될 것만 가르시고 웬만하면은 안 쓰시는 게, 예. 쓰시더라도 뭐 너무 저거에 의존하지 마세요. 예. 이제 아셨으니까. 예. 물 막히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절대 이 물 안 빠진다니까요? 진짜, 그래. 다음 물이 무조건 틀어줘야 나가요. 다음 물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물이 물로 미는 거예요. 아까 이제 부유물도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예. 지금 거품도 보시죠. 떠내려가는 거. 이게 물거품. 어? 다음 물이 와야지만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물 중에서도 이 위에 층이 있죠. 여기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요. 밑에 물만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물 정화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것만 신경 써서 작업, 저기 뭐야, 쓰시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다음부터 저를 만나는 일이 드물게 만날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저 자주 만나야 돼요. 예. 이제 아셨으니까. 후련하잖아요. 보고 나니까. 내 집에 배관 상태를 알게 되니까.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배관 안 좋은 집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사실은. 예. 여기에 음식물 처리기까지 약간의, 어, 플러스가 되면서 더 빨리 막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석션만 했을 때는 벽에 붙은 기름들이 안 떨어졌다. 예. 그런 것들이 안전 제거가 안 돼요. 예. 지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석션만 했을 때는 그냥 음식물 저기 벽, 그냥 빨려 나올 수 있는 건 빨려 나왔지, 붙어 있는 것들은 제거가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냐면, 지금 배관에서도 이미 반이 물이 차있는 배관인데, 거기에 찌꺼기가 차있으니까 이 배관의 역할을 얼마나 했겠어요. 실적으로. 배관 역할을 얼마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을 하려면 이렇게 깨끗, 한 번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보니까 속이 후련하잖아요. 예, 깨끗하죠? 예. 이 물들이 고여있는 거. 반은, 이미 반은 차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만 그렇게만 사용하셔도 막히는 거는 그렇게 자주 안 막혀요. 예, 아시겠죠? 물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 호수는 제가 이따 내려갔다 와서 호수 갖고 와가지고 좀 저거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좀 정리 좀 하고요. 예. 하수구 하시면 되죠? 네. 공주신데요. 예. 이거 어떻게 가정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틀리죠. 작업 자체가. 어... 배관도 크고, 이건 작은 배관이잖아요. 거기 이제 배관 되게 큰 배관이란 말이에요. 어... 기름도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거. 어, 아까 봉투 어디 갔죠, 이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왜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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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잡아야 돼서. 하루짜리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일하면 춥잖아요. 붙이는 거냐, 꽂는가? 네. 그리고 호수를 너무 길게 박아놓고 전에 꺾여 있었어. 물이 아~ 나가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네. 그러니까 더 유속 약하고. 네. 전에 좀 꺾여 있었잖아요, 여기. 리듬 최대한 자연스럽게 꽂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경력이. 잘 내려가잖아요. 끌어놨어. 오케이.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 아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조심해서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어, 여기 현장은 1년에 석션으로 3번 뚫을 정도면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어, 석션도 제대로 하면 1년에 3번까지 뚫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나온 거 봤을 때는, 예, 완전히 제거가 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끝에서 좀 막힌 것 같아요. 저기 돌려보니까, 샤프트 돌려보니까. 아무튼, 작업은 아무튼 잘 마무리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레인도 써보면 되게 잘 들어가요. 예. 아무튼 고압 세척 현장으로 이동할게요.